유엔에 가서 그 권고를 했던 그 권고하라고 부추겼던 그런 단체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교조, 민노총, 그 다음에 뭐 완전 변태, 그 다음에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네, 이런 단체들이 가가지고 한국에다가 권고하라고 유엔의 위원들을 화장실까지 쫓아가면서 밑줄을 쫙쫙 걸어가면서 그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이 권고를 내린 거예요. 이걸 대한변협이 오늘 대한변협이 이걸 한국 정부 빨리 이거를 이행하라고 지금 심포지엄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숨에도 이렇게 한숨할 수가 없어요. 성명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님과 회원님들, 대한민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유엔 권고 결사 반대합니다. 국내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로비로 인한 유엔 권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봉 회의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회가 열렸다. 이 자유권 심의 주임에 국내 83개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1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 대표단에는 동성애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갈 정도로 집요하게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들을 설득해서 한국에 권고를 내리도록 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재심할 것,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안임 통보를 철회할 것, 웃긴다! 전교조 회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것, 미쳤다!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 미친놈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할 것, 안 된다! 군인의 한문성교 보장, 미친놈! 전 군인의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할 것, 웃기고 있네?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안 된다!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100분의 30 이상 의무조항으로 할 것,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민들을 다문화 가정에 넣어 지원할 것 등이다. 이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소속 83개 단체들을 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각 당의 성정치위원회와 동성애자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인권연대, 전교조, 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스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한국개의운동단체 친구사회, 한국메디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노회, 한국여성을전합, 망할 세상 완전 변태, 이화여대 변태소녀 하늘을 날라, 이런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 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이와 같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혀 무시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구멍이 생길 경우 이를 책임질 것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켜줄 것인가? 상황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나라의 안보와 안전,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일방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이다. 맞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사항도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자유권 향해 때문에 건전한 인류가 파괴되고 공권력의 무기력감까지 염려할 정도이다. 그런데 오늘 대한변협의 유엔 자유권비하기원회 인권권고 이행 강화와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리 유엔 자유권비하기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정서에 적합한지의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으로 국가에 재차 압력을 넣는 방식의 처사는 정말 뻔뻔하고 치졸한 행태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변협은 사법권력을 견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변호하는 법계의 제3의 막강한 권력단체로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민간 인권단체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해야 하며 국민의 권익과 함께 국가안보와 선량한 국민윤리 정서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 맞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철저한 국가안보와 나라의 도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포위하는 게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 2013년에 됐던 유엔의 권고와 올해 있었던 권고, 이 두 가지인데 2013년 초에 어떤 권고를 했냐면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해라. 국가보안법으로 강호기가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 유엔의 권고라고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뒷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엔에 권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얘기했냐면 북한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고 인권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칠레, 슬로베니아, 차드, 인도, 호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보다 인권이 후진국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왜 우리나라 보고 인권이 잘못됐다고 인권 고치라고 법 만들려고 난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나라에 있는 시민 엉뚱한 그 편향된 정치적인 그 시민단체가 뉴욕 가고 제네바 와가지고 헛짓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뭐라냐면 여러분 동성애만 생각하는데 동성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 중요하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북한 탈주민을 갖다가 6개월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답니다. 이거 하지 말랍니다. 유엔이. 근데 6개월 동안 탈북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게 뭐냐? 그 하나원에 가가지고 교육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적응 잘하라고 교육시키는 것 갖다가 감금 협박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유엔에다 보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냐? 그거 잘못된 거지. 이런 엑스트치어하는 말이 되니까 동성애 자기네가 차별받았답니다. 뭘 차별받았냐 그랬더니 작년 4월에 국가인권위에 가가지고 동성애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탈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일반인처럼 살 수가 있으면 하는 국가인권의 그 기관에 가서 우리가 포럼을 한번 했어요. 그게 동성애자들이 차별했다는 겁니다. 왜? 전환치료를 왜 했냐? 전환치료는 우리 용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환치료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영국에는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동성애들 발현을 했고 전기 충격을 가했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게 전환치료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전환치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 전환치료라고 유엔에서 그 위원들한테 말을 하니까 거기서 전환치료 금지해라. 그런 말 한국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 잡아들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그들에게 차별입니다. 안 됩니다. 오늘 토론의 증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게 제네바 따지러 가지고 비행기 타고 사진 보니까 희희랑락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기 와놓고 여기 와서는 질질 짜면서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게 우리나라는 몇 권 분립입니까? 3권 분립이에요. 행정, 입법, 사법 세 가지 분리인데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럽고 편향된 인권 없게 그걸로 밥 먹고 살아.
지금 운동하는 것이 국가인권입니다. 왜 국가인권이가 입법사법 행정으로 독립하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정통이 조직이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공무원들 있죠? 네. 여러분들 시험 봐서 공무원 되죠? 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전투요원이 있지만 옆에 뒤에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 총을 잘 쓰고 적을 잘 제압한다고 할지라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반동이요, 당신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잘하고 있어도 인권이라는 이 단체에서 너네 북한 동포 6개월 동안 교육시키거나 하면 강등하고 협박하는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 우리나라 법에 처벌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야. 안 된다. 국가 인권을 해체하라. 그 사람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정통의 그 기관을 뒤흔드는 인권학계 사람들이, 그러나 변호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들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인권학계랑 붙어먹어가지고 변호사들이 이번에 공부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범죄자 다녔을 때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공부했어요. 좋은 말입니다. 당연히 변호사 옆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왜 더러운 놈들과 왜 붙어가지고 S라고 하는 거냐 이거 말이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유엔까지 감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전방입니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예. 국정교과서 갖고도 갔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안 떨어졌어요. 아주 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폭력시위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것도 갖고 왔어요. 시위 마음대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모든 사상 건건한 걸 국내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까지 나라 망신 지키고 창피합니다. 합니다. 걔네가 제네바까지 갔으니까 저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볼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동성애 조장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는 그런 기관을 우리 정부가 용납하고 그런 권고를 용납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이런 일들에 우리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만원의 바텀 알바를 하는 어린 청소년이 내가 HIV 걸렸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돈 3만원에 가출한 청소년이 동성애자에게 몸을 파는 그런 것들을 듣고 보도를 보면서도 이것이 인권이라고,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 죽이는 인권 타령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정말 작은 애국심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정말 따뜻한 곳에 계시고 모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신분이 보장받고 모든 것을 보호받는 위정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초들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쓰며 이 나라를 지키고 얼마나 애쓰고 세금을 내고 얼마나 애써서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런 허무맹랑한 인권 타령에 내어주고 국민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무슨 우리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는 에이즈 통제를 포기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에이즈가 줄어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에이즈가 확산되는 나라로 위험한 나라가 되는데도
그것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묵가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시간 나와서 이쯤 대한 변협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권 권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부가 바른 정책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한변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호사 모임으로 다 올바른 사고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협이 변질되어 가고 있나 봅니다. 지금의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요즘 싫어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민주변호사 모임하고 아마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대한변협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들은 지금 변협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을 UN에서 이렇게 권고했으니 우리나라 정부가 그 UN의 인권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인권을 모두 다 바꾸라고 지금 심포지엄을 한답니다. 그런데 UN이 사실 무슨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일일이 간섭을 합니까? 말도 안 된다! 지금 좌파 단체들은 지난번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노동 규약을 한다면서 ILO라는 또 세계 노동 기구에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발언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또 이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은 여차하면 UN이니 세계니 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들에 쫓아가서 거기서 우리 보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야단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바꿔야 된다. 그딴 우리의 자기네 힘으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세계에 나가서 엉터리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 망신이다! 네, 이거는 정말 나라 망신이면서 지금 좌파단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과 더불어 나쁜 것을 통과시키는데 세계의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번에 이런 인권 규약을 UN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답게 정확하게 정말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지 일개 좌파단체가 가서 UN에서 강제로 거지처럼 얻어온 이런 것들을 이행하라고 심포지엄을 열고 그 자리에 정부 대표들을 갖다 앉혀놓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이런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에 우리 학부모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인권 구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뭐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한 거 이석기를 잡아들인 거 그것도 인권에 위배되니까 통진당 해산도 하지 말아라. 귀신놈들!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는데 그거 법의 노조 아니다. 그냥 정당한 합법 노조로 인정해라.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동성애자도 동성결혼도 다 괜찮다 하는 것을 담은 그런 조항조차도 다 인권에 위배되니까 하라. 도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강제하고 이행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 자기네끼리 또 불안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먼저 이런 걸 요구하고 거기다 또 UN까지 붙고 진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는 그동안 인권이라는 이름에 속아왔습니다. 인간의 권리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고하면 다 따라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도 아니고 정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 사람들이 거기 모두 들어가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근 10여 년을 모든 때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권고사항 하면서 올바로 가는 방향을 다 뒤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규약 자유규약 여기에도 또 인권위원회가 앞섰고 우리는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듣기도 싫고 인권이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을 속이는 가장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엔 인권조약에 대한 변협이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다른 우리 엄마들 중에서도 여러 말 하실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 변협이 민변처럼 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민변과 똑같이 친구가 되어가는 대한 변협을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상황을 철저히 무시한 유엔 권고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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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들의 로비로 인한 조작된 유엔 권고를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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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